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영양이 제안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는 눈을 통해 사물을 파악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눈은 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불편하기 전까지는 소홀하기도 쉬운 기간이 바로 눈이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눈이 보내는 두 가지 신호와 눈 건강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을 공격하는 자외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야 해요. 모자, 선글라스는 필수예요. 야외 활동 시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이 공격받고 백내장까지 염려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백내장은 노안과 증상이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서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눈부심이 심하거나 사물이 노랗게 보이고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눈이 아프다는 신호이니 적극 관리가 필요해요. 둘째, 안구 건조증. 건조한 날씨, 황사, 미세먼지 등 안구 건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VDT, 증후군의 증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적정한 실내 습도는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40에서 70% 정도를 유지해 보세요. 춥더라도 온풍기를 직접 쐬는 것은 절대로 NO! 그렇다면 이제 눈 건강관리 꿀팁을 알아볼까요? 첫째, 내 눈의 보습 10번! 눈이 뻑뻑해지면 10번 눈을 꼭 감았다 열었다 반복해서 촉촉한 눈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둘째, 내 눈의 휴식 20초! 스마트 기기에 집중하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물 증발이 빨라져요. 20분 스마트 기기를 사용 후 20초는 휴식하세요. 셋째, 내 눈을 위한 2리터 물 마시기! 눈은 수분 사용이 많은 기관이에요. 하루에 2리터 가량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노화로 인해 눈 건강이 염려될 때에는 루테인, 촉촉한 눈 건강을 원할 때는 오메가3가 함유된 고등어 등 푸른 생선 섭취도 도움이 돼요. 또한 루테인이나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팁이 되겠죠. 매일 혹사당하는 눈,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중한 눈 건강을 슬기롭게 챙기는 건 어떨까요? 개인 맞춤 영양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 다음에 만나요! 안녕!